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예배의 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동안 신림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새 성전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전도의 삶 영원구령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새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김영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처가 오랜만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시간,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어메이징 어거스트 중고등처로 한 달 동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처는 그동안 예배드리던 플랫폼이 유튜브에서 줌으로 옮겨오니까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에 늦지 않도록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차세대 5분 요리 학교가 오늘 저녁부터 10월 5일까지 매일 저녁 9시 유튜브에서 정말 우리 재밌는 순서로 돌아오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시고 또 교재를 각자 구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줌 분반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꼭 분반 모임까지 이어서 참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최고의 특급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요리하여 사람들에게 행복과 생명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특급 메신저 우리 차세대 교육국 총괄 김영관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사랑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8월 한 달, 오늘 8월 1일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처에서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한 달 동안 이제 어메이징 어거스트, 그래서 중고등처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말씀의 은혜에 푹 젖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세움 시리즈 설교를 하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를 꼭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왕십리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를 갔나 한번 세보니까 목사님도 한 10번 정도 이사를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이사를 다닌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더 적게 다닌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참 고생스러운 일이기는 하죠. 이삿짐을 다 꾸리고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그러나 목사님은 뭐 이삿짐을 들고 옮기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를 다닐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그 새로운 장소에 대한 큰 기대, 설레임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뭐 물건 옮기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 왕십리에 가서 우리가 함께 잘 준비되어 있는 이제 곧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랜 회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왕십리 예배당 특별히 중고등부 예배실 안에는 3.3m 되는 대형 LED 전광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수 안 해? 우리 조승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네. 그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최적의 환경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될 겁니다. 의자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장의자 이렇게 딱딱한 의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엄청 푹신푹신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잠이 오지 않을 그런 의자를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벌써 마음에 막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죠?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왕십리로 가게 되면 이 자리, 목사님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다 이제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계속 나와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왕십리로 가게 되면, 왕십리는 여기서 지하철로 7분 걸리는 거리죠. 세정거장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착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예배실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아주 서울권에서 그만한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준비된 예배실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그곳에서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철거된 이 자리에서 건물이, 이제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 특별히 중고등처 친구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함께 하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한 가지 딱 드린다면, 여러분들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이, 아무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이 이 성전이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건축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목사님이 언젠가 저금통 흔들면서 광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도 오랫동안 저축해왔던 적금을 해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일평생 앞으로 아파트에 살아볼 기회는 거의 없겠다 싶어서 다 말리는 청약 통장도 해지해서 얼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이거는 부차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 원이 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는 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 보물 속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첫째 것, 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 중에도 우리 중등처 3학년 학생 중에 한 친구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오랫동안 장학금을 받아온 그것을 다는 아니고 일부를 잘 모아서 정성껏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고 안수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벽돌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사에 동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정성껏 저금통에 여러분들 모아서 가진 것, 첫째 것, 소중한 것,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번 새 성전 건축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여러분들 언젠가 다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전이 건축될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벽돌 한 장 같이 쌓는 심정으로, 의자 하나 같이 준비하는 심정으로 함께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새 성전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 성전 건축 축제 9호가 있습니다. 그 9호. 자, 앞에 보이죠?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자, 우리 끊어서 합시다.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우리 오른손 불끈 내밀고 우리 건축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시작.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달라는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서 남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에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려요? 바람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남편이 준 사랑을 다 잊고 선택한 것은 다른 남자였습니다. 지금 사랑을 해주는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이면서 이 사람에게 자꾸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결혼해달라고 구애를 했습니다. 원래 남편이었던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내가 주는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구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자를 수차례 막아서려고 해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또 반대편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랜 연애 끝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집 밖을 빠져나가 아내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 된 그 여자는 남편이 그렇게 자꾸 밤마다 나가서 뭔가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수상했고 행적을 쫓아본 끝에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남자에게, 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그런 책임 추궁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뭘 부끄러운지, 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아요? 고구마를 먹은 것 마냥. 그죠? 답답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그 나라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와 결혼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계속해서 아내 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은혜를 베풀었지?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이 예레미야를 이 남유다의 멸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대답하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고등처의 천상훈 전도사님, 또 우리 중등처의 이기로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주시는 이러한 분들, 우리 천상훈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면 이단이 됩니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천상훈 전도사님이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천상훈 선생님이 설교할 때마다 맨날 짬뽕 얘기한다고 그래요. 맨날 구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중등처 친구들은 뭔 소린가 할 텐데 짬뽕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난대요.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만큼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쁘고 바쁜 삶 속에 짬뽕 먹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짬뽕 지존도 생겼잖아요. 그죠? 짬뽕 먹을 기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먹을 때마다 전도사님 생각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기로 전도사님 어때요? 이기로 선지자님 아닙니다. 이기로 전도사님. 옛날에는 막
하이바도 쓰고 나타났잖아요. 하이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들 막 하면서. 요즘은 안 써요, 그죠? 옛날에는 가죽 자켓도 입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요? 다 잊어버렸죠? 전 사람이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맨날 잊지도 않은 여자친구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그죠? 이상형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사님께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두 분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4단계, 5단계, 6단계 되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 좋다고 하고 다른 젊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말할 줄 모른다, 나는 어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너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딱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섯 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뽑고 파멸하며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하나님 말씀 심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탁하신 여섯 가지의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수술이에요. 수술. 수술은 누가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수술을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 예레미야는 자신이 의사, 영적인 의사로 부름을 받아서 병들어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료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고쳐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새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말씀의 메스를 들고 이 백성들을 치유해야지, 고쳐내야지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이 병들었는 줄도 몰라요. 자신들이 아픈 사람인 줄도 몰라요. 자신에게 치료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치료가 필요한데도 안 해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 어머니죠, 엄마가 발가락이 갑자기 왼쪽 발에 네 번째 발가락이 괴사가 되어져 가는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데 참고 참고 버티다가 이게 왜 아프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발가락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목사님께 전화를 주었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하나 잘라야 될 상황이다 아들아,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죠. 그런데 발가락 하나 자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썩은 부분이니까 도려내야 되는 거니까 수술을 잘 받으시라고 기도하겠다고 찾아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릎 아래 여기 다리를 잘라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괴사가 조금 시작됐는데 그 괴사가 더 번질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아예 무릎 아래쪽을 절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울면서 그럼 이제 전도는 어떻게 다니느냐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매일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픈 발을 이끌고 전도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목발 짚고 이제 다녀야 될 상황이 되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기도했죠. 발가락 하나로만 끝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역전되었고 발가락 하나 정도 절단하는 것으로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대단히 심각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국가부도의 날 여러분들 봤나요? 영화배우 유아인 씨하고 김혜수 씨가 주연이 되어서 열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우리나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1998년, 여러분들 잊지도 않았을 때죠? 목사님은 학생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파산에 이르게 된 그때의 일이 IMF 외환위기, 국제금융, 그걸 이제 지원을 받았던 그때의 일을 영화로 이렇게 담아놓았던 건데요. 이때의 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은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때는 학생이니까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나라가 대단히 어렵고 실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아빠들이 가정을 잃고 놀이터로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발면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 돼가지고 일하고 온 것 마냥, 직장을 잃지 않은 것 마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한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정부 주요 부처에 있던 그 주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극 중에 허준호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 배우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와요. 근데 눈만 뜨면 하루에 눈만 뜨면 몇 억씩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허준호 씨를 찾아와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치이죠. 이쪽에서 치이죠. 집에 가도 치이죠. 술을 잔뜩 먹고는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고 아파트 난간을 잡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방문은 자기 자녀들이 있는 방문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직장을 잃은 가장이 무려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130만 명이면 한 도시, 지금도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되는 것이 100만 명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100만 명이 되어야 하나의 광역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이터에 몰려들었고 사우나에 몰려들었고 힘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마치 남유다의 상황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쓸모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좋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 좋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렇게 다른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어요. 그러나 그 시도는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웅덩이에 물을 저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물은 이미 터져버린 웅덩이다. 터져버린 웅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너희들이 물을 저장하겠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이미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리, 발가락 하나 정도가 아니라 다리, 팔도 다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아픔을 두고 정말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또는 기억상실증에 빠진 그 여인의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레미야가 꼭 그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40년을 울었어요. 나라가 멸망에 가기까지 40년을 사역했는데 계속해서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마치 국가 부도의 날에 나오고 있는 대통령과 그 보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나라 문제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야 너희 심각한 거 아니야. 너희 심각하지 않아. 발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큰 문제 없어. 평강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의 마음만 들끓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속이 타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 딴소리하는 사람들,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 괜찮다 했어요. 평안하다 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회유하려 하지 않겠어요? 야, 너 좀 유별나게 하지 마. 니만 선지자야? 너만 목사야? 너만 전도사냐고? 아니야, 지금 괜찮아. 헛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울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을 가지고 온몸으로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허리띠를 하나 갖다 매래요. 허리띠 하나 갖다 매고 허리띠를 갑자기 유브라데 강변에다 땅속에 파묻으래요. 파묻었어요. 그리고 꺼내보니까 썩은 허리띠가 되었어요. 썩은 허리띠. 그 썩은 허리띠로 너희가 그만큼 질병이 중하고 썩었다 이거를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잔뜩 담으래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상징 하나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서로 취하고 다투고 싸워서 나라가 멸망하듯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온몸으로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수차례 감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을 회유하려는 사람들, 너 한 사람만 잠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고충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왜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찬용아, 왜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의 마음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이르기까지 수차례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친구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른 남자 쫓아고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냥 포기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만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사랑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중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도 형편없는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봐도 멈출 수 있는 게 있고 멈출 수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요리사 복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창피할 줄 알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요리사 복장을 입고 여러분 앞에 쓴 거는 맛있는 요리 정말 대접해주고 싶어서 섰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매일 밤 9시, 금요일은 8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밥보다, 그 어떤 반찬보다 급하고 시급하게 먹어야 할 그 요리를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상도 갖춰입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면도도 하고요, 렌즈도 좀 끼고 영상을 한참 찍고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66개의 강의를 만들어서 코로나 4단계가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요리는 우리가 만들어 먹는 요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 요자에 진리리 자를 써서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요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리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교재도 좀 구매하고 조금씩 몇 장 안 되지만 책도 읽어가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정말 필요한 요리가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불을 끌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불 좀 끄고요, 마음을 좀 정돈하고 우리의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정하고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심신이 푹푹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멈출 수 없었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신들 사랑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하며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도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그 안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칼이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중고등처 연합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씹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6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차세대 5분 요리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여, 우리 특별히 중고등처 친구들 바쁘고 분주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바쁜 것은 수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맛있는 은혜의 양식 먹으면서 아버지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 그것을 예레미야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자신을 사방으로 우겨싸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도 자유롭게 집 밖을 출입할 수 없는,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정말 다급하고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차세대 교육국과 특별히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열심을 내어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처 고등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뭘 더 해야 하나요?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